제네시스의 유럽 전략 차종이죠. G70 슈팅 브레이크가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공개됐습니다. 2021 구두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에 참가해 선보였는데요. 유럽 고객들에게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제네시스를 확실히 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구두드 페스티벌은 매년 2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영국 최대 자동차 페스티벌 중 하나인데요. 이 자리에서 공개된 G70 슈팅 브레이크는 더뉴 G70의 외관에 트렁크 적재 공간을 확장해 실용성을 더했고, 역동성에 더욱 비중을 둔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제네시스는 이번 행사에서 G70 슈팅 브레이크를 포함해 제네시스 유럽 전 라인업 5개 차종을 전시하고, 전기차 기반의 GT 콘셉트카 제네시스 X도 유럽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또한 제네시스는 가파른 언덕의 힐 클라임 코스를 주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구두드 페스티벌에서 단일 브랜드의 전 라인업이 코스를 주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네시스는 G70 슈팅 브레이크를 올 하반기 유럽에서 출시하고 이어서 G80 전동화 모델도 공개할 예정입니다.